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에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면적이 9단위로 82평입니다. 82평인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 수성구, 그것도 지가가 가장 높은 수성구인데도 15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19년도 10월 달에 14억 5천에 매매를 하였고요. 부동산 수수료와 취득세까지 합해 본다면 전체 금액이 약 15억 3천 정도 들어간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했던 물건인데 매입을 하시고 나서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들한테 다시 매매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이 약 1년 7개월 전에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렸던 바가 있는데요. 재촬영을 하러 나온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16억 3천에 매매를 진행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1억이 더 다운되어서 15억 3천에 아주 급매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재촬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억 정도, 3억에서 한 4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오늘 건물처럼 이렇게 깨끗한 건물이 주변에는 잘 없습니다. 그 말은 연식이 오래된 건물들과 경쟁을 했을 시 오늘 건물은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1년 7개월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계약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 계약을 못했던 이유가 16억 3천에 내놓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가격을 급등을 했었어요. 가격을 많이 올려서 계약이 진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이분께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20년이죠. 20년 1월 달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놓으셨어요. 장기 임대 사업자죠. 8년짜리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 인수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4년이 지났고요. 4년 정도는 주택 임대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1층은 현무암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건물 우측편으로는 또 적벽돌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새도 이쁘게 이렇게 화사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가운데에는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가장 좌측에는 징크 판넬로 이렇게 건물 정말 멋스럽게 잘 지어놓았고요. 왼쪽과 그리고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하얀색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북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1층에 보시면은 아주 큰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북도로지만 앞에 주차를 위해서 뒤로 살짝 물려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왼쪽으로 2대, 그리고 건물 전면으로 2대, 그리고 우측편에도 오늘 건물은 또 자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6m,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또 3m 정도 되는 자도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좌측에도 또 뒷집 들어가는 도로 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바라보는 이 정면, 이 길에는 오늘 건물 대지 지분 7.8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1층 상가 면적은 9단위로 22.54평입니다. 22.54평으로 보증금 1000에 110만원, 사무실, 공동주택개발, 분양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실이 이렇게 입점이 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 부분 보면은 경계석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전체 바닥에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도 블록핑을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고요. 우측 측면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은 주차가 8대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우측 측면에도 이렇게 주차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으로 두 대, 왼쪽으로 두 대, 이렇게 전체 네 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여덟 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분에 보시면은 또 SMC 구렌즈 수술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또 조경까지 이렇게 하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안쪽을 통해서 내부 모습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에는 4채널 CCTV 잘 들어가고 있고, 왼쪽에는 아주 큰 청소 도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에는 양쪽으로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타일, 무난한 타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로프 제품 15인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승이 구성이 되는 만큼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정말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오실 때 또 엘리베이터가 넓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사를 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3룸 한 가구 이렇게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복도 쪽에도 보시면은 복도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또 단조 제품, 아주 튼튼한 단조 제품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면은 수송 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송 호텔 바로 맞은편으로는 또 대구의 핫플레이스죠. 수송 못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앞쪽에는 또 수송 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송 광장에는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즐비한 곳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직장인들 오늘 건물을 또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이 이렇게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북동쪽이죠. 북동쪽 쪽에 보시면은 큰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동화 스포츠 센터인데, 동화 스포츠 센터 바로 앞에는 또 대구지상철 3호선이죠. 3호선까지는 도보로 6분에서 7분 거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팩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변으로 정말 노후화된 건물들과 엘리베이터 있는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지 면적이 82평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건물이 15억 3천. 정말 구축보다 더 싸게 나와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4층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3층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복도를 따라 세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와 상가를 뺀 나머지 주택 부분이 다 3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3층에는 3룸 세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도 3룸 세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가구 수는 9가구로 상가 한 가구에 3룸 7가구죠. 7가구 그리고 주인세대 이렇게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상품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은 상가 한 가구에 3룸 7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1.2제곱미터, 9단위로 82.03평, 건물 연면적 567.21제곱미터, 9단위로 171.58평, 사용승인 2019년 11월 1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5억 3천,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3억 3천, 인수금액 12억, 월수입 585만원에 순수익 그대로 58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12억이다 하면은 다소 높죠. 하지만 오늘 건물은 전 세대 세입자 중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8억 정도 다시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8억을 내게 된다면 인수가는 6억 2천, 월수입은 695만원에 은행이자 38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더라도 순수익이 308만원 나오는 고수익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주인 세대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9월 말 9월 21일 날 이사가 나가고 다시 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나가고 월세로 보증금 2천만 원에 120만 원 다시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을 토대로 말씀드린 임대 내역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주변 시세보다 약 3억에서 4억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금매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으로 금매물 진행 한번 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